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입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피부 관리하는 거 정말 힘들죠? 집에 가만히 있어도 더워 죽겠는데 모공 열고 코팩하고 또 모공 수축 따로 하고, 근데 아무리 좋다는 스크럽 아니면 모공팩 이런 거 아무리 해도 그거 다 한계가 있잖아요. 간편하게 케어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 정말 빠르게 제대로 묵은 각질과 블랙헤드 관리 같이 해볼까요? 제가 예전에 피부과 브이로그 한번 찍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그 피부과 필링 시술 관련으로 정말 DM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뭐 저도 그렇고 시간이나 비용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가서 매번 관리 받는 게 정말 좋겠죠.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또 여름이라 피부 고민이 정말 끊이지가 않고, 그래서 오늘 피부과 필링 시술 그대로를 저렴하고 집에서 간편하게 볼 수 있는 핵꿀템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앰플앤 산소필인데요. 충분한 테스트와 진짜 엄청 많이 사용을 해보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필링을 집에서 이렇게 간편하게 이 패키징 하나로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 스텝 1 단계는 비타 스크럽인데요. 요 스크럽은 스크럽 알갱이가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미세해서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좀 촘촘하지만 어느 정도 각질을 벗겨낼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비타 스크럽이라 그런지 묵은 각질을 벗겨낼수록 조금 피부 톤이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앰플앤 산소필을 꼭 추천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이 스텝 2 산소필 액티베이터. 피부과 필링 시술을 받으면 그 따뜻한 열감이 싹 올라오면서 모공이 열리고 케어를 시작을 하는데, 이 스텝 2도 스텝 1에 만나서 열감이 싹 전해져요. 그러면서 이 아하 바하 성분이 각질이랑 블랙헤드를 싹 녹여줍니다. 이 모든 피부과의 케어 단계가 요 하나로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모공 따로 열고 이제 뭐 코팩, 피지팩 따로 하고 좀 긁어내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필요하다면 모공을 수축할 수 있는 스킨팩만 해주는 정도? 제가 이걸 굉장히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피부과를 안 가기 때문에. 세안하고 나면 피부결이 정말 보들보들해져요. 이게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제품을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간편하고 저렴하잖아요. 게다가 제가 민감성 피부라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시겠죠? 그런데도 정말 자극 하나 없이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꼭 추천을 해드릴게요. 정말 제가 피부 케어를 따로 받아본 입장에서 이 제품은 정말 사용할 만해요. 저도 이 제품 좀 사용하고 나서는 피부과나 이제 샵을 따로 잘 안 다니거든요. 집에서 좀 홈케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이라 정말 피부 고민 많으셨죠? 저 믿고 이 제품으로, 이거 진짜 3,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너무 저렴한데 제대로 집에서 아주 간편하게 모공 각질, 블랙헤드, 피지 그냥 아주 싹 관리를 해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 스킨케어 제품 많이 사용해보고 꼭 추천할 수 있는 제품들만 추천하는 거 알죠? 그럼 저는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